동경 가수들의 데뷔 앨범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모습이 정말 가장 멋있어 보였겠죠. 오래된 앨범을 다시 들춰보는 기분, 그 경이로움을 이 시간에 한번 느껴보시죠. 차트 좀 줘봐, 옛날 걸로. 차트 좀 줘봐, 옛날 걸로. 윤종신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정말 맹활약하시더라고요. 아, 연말에. 연말에. 네. 사실 그 거의 다가 저한테 안 어울리는 무대였는데. 네. 오, 아, 빨리 좀 지나가라. 네. 네, 그 마음으로 했어요. 아, 정말? 이상한 걸 막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윤종신 씨가 연출하셨다 그러던데. 각본짜고. 뭐 이렇게 빅뱅 뭐 스타일 뭐 이런 거지거든. 네, 아니에요. 억지로 한 거예요. 네. 얼굴을 완전히 지르기 환희에 차가 계시던데. 그렇죠. 어떻게 좀 해보려고. 네. 아, 힘들더라고요. 아, 원래 시상식 그런 거 좀 어색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예, 막 그 턱시도 있고 막 이럴 거. 오히려 윤종신 씨가 자기 망가지는 건 안 어색해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망가지는 건 별로예요, 저는. 아. 그러니까 뭐 야외 나가가지고 찍고 이제 편집해가지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 객석에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아는 사람들. 그걸 못하겠더라고. 역시 이제 그물한 무대에서는. 네. 제가 느낀 게 조혜련 씨를 당할 수가 없구나. 예. 조혜련 씨하고 이혁재 씨를. 아, 예. 예. 그리고 확실히 그 라디오스타 멤버들은. 네. 이 좌식 무대에서. 예. 일단 앉아야 돼요. 앉아야 돼요.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느꼈고. 몸을 쓰는 거. 예. 다들. 다시는 이제 그런 거 안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음성이 지금 콧소리가 많이 들리세요? 저는 그 이번 새 앨범 나오면서 감기 들려서. 네. 감기가 안 나온 상태에서 계속 가요. 그때 감기 걸리신 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저 안 나요. 지금 연말에 또 아주 고생했거든요. 야, 치질이 왜. 그렇습니다. 지병은 감기를 또 목으로 옮겨왔나. 어떡하면 좋죠. 이 코맹맹이 소리가 계속 나요. 그저께, 어저께인가요? 네. 페퍼민스도 이 목소리로. 아, 녹화하셨었죠? 그건 내일 모레 나와요. 아, 정말. 랄랄라도 이 목소리로. 그니까 이 목소리로 이번 모든 라이브 프로를 다 했어요. 아. 그니까 낫진 않아요. 그래서 그 약도 먹다 이제 끊었어요.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 아니, 난 죽겠는데 아쉽다라는 표현은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아니, 네. 그래서 아쉽다는. 네. 그게 아니고요. 네. 그 윤종신 씨가 사실은 녹음실에서나 공연 때 저는 수도 없이 봤잖아요. 노래하시는. 네. 거. 근데. 네. 정말 노래 잘하시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근데 사실 요즘 제가 들어도 실망스럽더라고요. 근데 감기 때문이니까. 감기도 그렇고 사실 노래 오랜만에 한 타투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 뭐죠? 저희들은 모니터라 그러죠. 네. 그 내가 하는 내 음정의 모니터가. 흔들리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 목소리를 노래하면서 객관적이었거든요. 지금 잘 나가고 있어. 근데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방송된 거 보면 음정도 많이 가 있고. 윤종신 씨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무대 많이 안 서본 게 티가 나요. 그러니까 요즘 조금 적응이 돼요, 이제. 제가 윤종신 씨 처음에 이제 작업 오랫동안 같이 했었을. 네, 때. 네. 오토튠 나오기 전이었잖아요. 그때는. 네. 지금은 음정을 맞춰 주거든요. 네. 기계가.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끼리 녹음할 때 정말 음정 정확한. 그러니까 제가 그런 편이었나요? 필은 없고 음정 정확한. 필 없는데. 네. 음정 많이. 근데 음정 많이 가고요. 이게 뭐라 그러죠? 그 귀에다 꼽는 모니터를 하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인이어. 나는 음정 잘 내고 있는 것 같더라 했는데 방송되면 가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음악은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건 전화 그렇거든요. 아마추어들이나. 네. 저 정도. 그래서. 네. 많이 완성했어요. 아니요, 왜냐하면 노래할 때부터 스튜디오에서 노래할 때부터 정석원 씨가. 너 이상해졌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이랑 다르다고. 네, 네. 다르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 진짜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그. 맞죠? 아, 진짜. 왜 이 사람이 지금. 깜짝이야. 김장훈 씨가. 네. 아니. 잠깐만. 네, 지금 막 기부하다가 오셨대요, 지금도. 우리, 아. 아니,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 얼굴이 다 빨개지네. 예. 네, 제가 지금 제일 존경하는 분인데. 아니, 김장훈 씨가 지금 갑자기. 네. 스튜디오를 들어왔어요. 아니, 저희한테 사전 예고 없었죠? 혼자 갑자기 쑥 들어와가지고. 네. 아니, 저한테 문자 보내셨잖아요, 유열 씨가. 뭐라고요? 윤영 씨 나오는데 엉망이라고. TV 가서 감 다 떨어지고 왔다고. 그게 그 윤영 씨가 모르는 게. 네, TV랑. 네. 달러 라디오가 호흡이. 무슨 회미리가 떴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회미리가 뭐예요? 회미리
패밀리는 옛날에 그 패스트푸드죠. 아니 윤종신 씨가 좀 회가 네. 어울려서. 회기 들어가는데 회기야. 회를 떴다가 더 맞죠. 회미리가 떴다보다. 아, 그리고 내가 지금 맛땡을 좀 하려고 해도요. 반말하지 마요. 맛땡을 좀 하려고 해도 네. 요즘 김자문씨를 건드리면 안 돼. 왜요? 김자문이 지금 만인의 영웅이기 때문에 난 김자문이랑 못 싸워 이제. 김자문이랑은 뭐야. 네. 라디오. 아니 그 은근히 아, 말을. 아 진짜. 그게 아니라 회 때문이죠. 아니에요. 아니, 그 윤종신 씨가 저한테 사석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유, 장훈이 형, 진짜. 야, 그 작전이 맥히더라. 야, 안주마가 안 되니까. 10년 박았잖아. 야, 이제 그걸로 이뤄서. 예. 어, 기부 10년 박았잖아. 와. 기부로 일어나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예. 두 분 근데 지금 오랜만에 뵙는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뵙는 거. 왜냐면, 어, 네. 너무 요즘에 잘 나와가지고. 아, 뭘 잘 나가요? 패밀리가 떴다랑. 예. 패밀리가 떴다. 아, KBS 것도 얘기해 주는구나. 어. KBS 하는 거 뭐 있어요? KBS 안 하지. 이거 유일하게 라디오 전국판 하죠. 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 이제 어. 앨범 나오니까 걸친 거야. 네. 왜냐면 선방에서 MBC도 못 나가거든요. 어. MBC. 아니, 근데 지금 뭐 하다 오신 거예요? 아, 진짜? 갑자기? 요즘 연락도 없고? 아니, 진짜로 저번에. 방송도 안 하고죠, 그래서. 네, 지난번에 문자는 보냈어요, 사실. 네, 저한테 보내줬어요. 네, 윤종신 씨가 이제 후를 받아서 이제 받아먹었는데. 미치겠다 진짜로. 감을 계속 못 잡고 있다. 그럼 오늘 감 좀 찾아주고 가세요. 차트 좀 저분도 주세요. 아니 지금 자체로 이미 좋아졌어요. 네. 지금 그래요? 근데 아니 진짜로 너무 보고 싶어갖고 네. 저는 그래서 깜짝쇼를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수요일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수요일. 네. 이게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건지 어. 수요일이 뭐 이 수요일인지를 물어보고 어. 싶었는데 그냥 2년이면 만나겠지 하면서 어. 한편으로는 만나지 마라. 아, 들리려고 들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구나. 네? 응. 들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구나. 네, 계속 작년부터. 작년에 네. 저한테 한번 지나가다 들릴게 그러는데. 그 지금 제가 보기엔 저 앉아 있는 자세는요. 네. 제가 보기엔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요즘 내 감을 뭐야? 요즘 내 감을 배워. 학생분 독서실 학생 분위기잖아요 지금. 필기구 주세요 저기. 야 그거 뭐야? 네. 아, 필기구 주세요 치는 거 네. 서세원 씨게 근데. 딱 표현이 선생님 바라보는 눈빛이야 학원 선생님. 그거 싱싱 뭐 그때 개근데 그거 하나 꽁꽁꽁꽁꽁. 아유 그게 맞아. 아 근데 진짜 반갑다. 어, 기부왕을 씹을 수도 없고. 어허 진짜. 네, 참, 진짜. 아니, 지금 왜냐면 아니 김영 씨가 회밀이 같아. 명사가 됐어요 명사가. 아니, 근데 사회면 고유명사죠 고유명사. 윤종신 씨가 사실 실제로 김장훈 씨를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요즘 무슨 말만 하면 포털 사이트 첫 기사에 뜨고 그러니까. 영웅. 오. 아, 진짜 그리고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도 하고. 김종신 씨도 만만치 않죠 포털 사이트 보면 늦둥이 얘는. 아 근데 그거는 그냥 남 기사에 딸려 나오는 거고. 그냥 늦둥이죠. 네, 그냥 늦둥이죠. 얘는 늦둥이가 아니죠. 진짜 아버님이 저 36세 나셨거든요. 늦둥이에요 실제로. 그럼 가족까지 이용해서 웃길 거고 왜 아버님까지 이용을 해요. 난 가족을 이용한 개그는 진짜 하지 리얼 들어가야 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실제로 저 늦둥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그러네. 아니 근데 오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역시 희열이가 예리해. 어, 나 지금 못 들었어 무슨 말인지. 저기 그 남의 얘기도 들어요. 네. 대화라는 게. 아, 희열이 거 살릴 게 없어. 안 들어요. 거의 바보더라고요. 그런 건 있어. 네. 아, 그러는데 뭐 아직도 그런 윤소연 씨 성형 네. 좀 하시고요. 아니, 뭐, 아, 나 진짜. 김정은 씨 우리 같이 합시다. 곧 매주 수요일. 맞잖아요. 어때? 그래서. 그러니까 매주. 어? 매주. 왜 또 물고 들어가? 아니 같이 해요. 아 그리고 저기 형이 있어야 나도 가끔 있으면 좀 빠지게 해. 그게 좋지. 둘이서 코너 하면 그게 좋더라고요. 아, 앨범 낸다며요. 냈어요. 아 앨범 나왔어요? 됐어요. 예예. 언제 나왔어요? 한 달 됐어요. 왜 화를 내요? 한 달 됐어요. 한 달 아니 됐어요. 뭐 이렇게 두 번씩 얘기해. 지금 가보세요. 뭐 교보나 어디 가보면 네. 쫙쫙 걸려 있어. 그러니까요. 쫙쫙 네. 박스 채. 네. 안 나가갖고 안 나가갖고 청테이블 쫙쫙. 그 왜 앨범 비밀 내라니까 그렇지. 네, 지들끼리만 그렇죠. 알고 이렇게 내니까. 아 그러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그 코너는 일단 접고요. 네. 뭐 코너 해요? 아, 코너 해도 코너 해도 돼요? 빙고나 함께 해? 빙고. 영화. 어, 아 영화 저번에 했으니까. 네. 우리 옛날에 추상적으로 하는 거 어때요? 음악도시에서 했던 건데. 예. 네. 네. 그때 추상적으로. 기억나세요? 김장훈 대 윤종신.
그 윤종신 씨가 윤종신 그때 대 김장훈이라고 얘기할 뻔했어. 어, 이겼다. 윤종신 씨가 꼴찌했잖아요. 아, 그래 야상. 예, 네, 그래서 서태지 사인이랑 윤종신 씨가 받았던 서태지 사인이 들어있는 CD와 또 야상 내놓으셨잖아요. 야상 제가 그때 좋죠. 뭘로 걸렸냐면 순덕이 했다가 네, 제가 둔벅이라고 우겨서 네. 찾아봤더니 그거 들으신 분들 별로 없어요. 맞아요. 지금 다 이제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잖아요. MBC 지금. 라디오 얘기라고 그래. KBS 아니 그러니까 가서. 설명을 해주잖아 못 잠깐, 들었으니까. 잠깐. 네. 아, 그 분... 반말을 해요, 자꾸. 네? 아, 나 진짜.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들으면서 네. 빙고 주제를 적어요. 네, 그러니까 노래 한 곡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이번. 이제. 뭐가요? 2년이. 뭐가 얼마 남아요? 결혼이. 결혼? 네. 아, 이현우 씨? 아, 예. 아 이현우 씨. 어머나. 2월 21일인가? 아,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결혼해요? 이현우 씨 결혼해요. 요즘 뭐 하고 계세요? 수원에서 합니다, 수원에서. 그 이현우? 예. 네. 예, 이현우 씨. 오늘 하루를 어땠나, 그 이현우? 예, 네, 그렇죠. 예. 네. 아니, 요즘. 이현우 씨. 예? 네? 작년에, 저기, 설날 때. 발표하시고. 그렇죠. 작년 설날에 음주 걸렸었죠, 그 형이. 그 이현우 씨. 결혼해요. 음주 걸리고 나서 자동차 선전 나온 거 모르지. 네, 음주 걸리고 나서 네. 차선전 나왔어. 이현우 네. 노래 빨리 듣고 올게요. 진짜 그 광고주 네. 하이야.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멀리 밝아오는 새벽 하늘 바라보아요. 보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어 이제 그대 곁을 떠나가야 해. 외로웠었던 나의 메마른 그 두 눈에 그곳 따뜻한 사랑을 주었던 그대 곁을 이제 떠나는 것을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그대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대만을 사랑하는 걸 잊을 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그대 곁을 이제 떠나는 것은 왜 할지도 모르지만 사랑하는 그대야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대를 지워야만 해. 네. 오늘 사실 이 차트에 네. 그 순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다룰 차트가 92년 1월 차트입니다. 야, 김정은 씨가 좀 힘들 때죠, 이때? 92년 힘든 것도 모를 때죠, 제가. 바로 이제 데뷔를 했을 때니까. 91년도에, 그러니까 90년도에 데뷔를 하셨고. 91년 11월에 데뷔했습니다. 와, 그러면 데뷔한 지 두 달째. 근데 홍보가 잘 안 될 때잖아요. 예? 홍보가 잘 안 될 때. 무슨 얘기야? 앨범을 내긴 냈는데. 왜 홍보를 해야 됐어요, 그때? 홍보를 해야지, 왜 안 해? 나 언더였는데. 언더는, 보통 언더를 하고 싶어서 언더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 몸부림쳤었잖아요, 메이저로 오려고. 가끔 방송 오면, 해봐야지, 그러면 한 시간 있다 싸워. 그럼 다시 언더야. 나 언더야. 향훈이 형이 되게 야생일 때잖아요. 제가 바로 92년도면, 김장훈 씨 옆에 때. 제가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완전 상그지들이었죠. 그렇죠. 네, 진짜 지금 표현하면. 제가 기억에, 종로를 지나다가, 어떤 분한테 돌을 던졌던 기억이 있는데, 김장훈 씨 같아요, 느낌이. 그때 지금. 그 뭐야. 아니, 왜. 나한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서. 제가 옆에, 이제 전 한참 이제 동생이니까, 지금 감히 말씀드리자면, 김장훈 씨 정말,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 육과 지가, 예. 그때 당시 만약에 보잖아요. 예. 공비예요 공비. 아. 무상 공비. 어. 눈빛만 이제 윤정신 씨 편인데 눈빛만 살아 있고 그때 같이 이제 둘이서 했을 때죠. 91년도. 그렇죠. 근데 갑자기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윤정신 씨가 이 라디오에 매주 나온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요즘에 되게 바쁘고 네, 뭐하고 또 가정도 있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되게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고마워요.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근데 PD분이나 PD분이나 유희열 씨가 고마워하는 거니 왜 김정우 씨가 고맙죠? 내가 고맙다 그랬어요? 감성적이. 관계자인가요? 감동적이라고 그랬죠. 예, 예. 그래도 최소한의 거는 지키는구나. 예. 그러니까 진짜로 나는 이제 아니구나. 예. 내가 알던 그냥 윤종 씨는 아니구나. 예. 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했는데 유희열 씨가. 나한테는 아니지만 아직도 그래도 유희열 씨한테만큼은. 유희열 씨가 저한테 한 게 있잖아요. 뭘 했습니까? 나는 안 했습니까? 제가 힘들 때 항상. 아 저. 김장훈 씨는 저한테 큰 돈을 한번 줬어요. 어떤 돈이요? 제가 전세금이 갑자기 이게 빵꾸가 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급전을 저한테 꽂았던. 야, 제가 저기 한 4, 5일 있다가 갚았거든요. 아, 정말? 그런 적이 있었나? 있었어요. 그, 너 기억? 있어요. 꽤 좀 거금인데. 아, 지금 안 갚은 것 같은데? 아니요, 갚았어요. 그니까 전세금. 나는 저건 줄 알았어요. 그 군대 휴가 나왔을 때, 여러 술 마시다 다 갔는데 내가 등목 마사지 시켜준 적 있죠? 언제요? 등 마사지 하라고 돈 준 적 기억 안 나요? 글쎄요. 네. 아,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큰 돈을. 삼각지에서 당신 전인까지 해서 차돌박이 사준 건 기억나요? 아, 그래요? 어. 아, 저기 국군방송 출연하시고. 네, 국군방송 출연하고. 아. 등 마사지 기억 안 나요? 안 나요. 이제 두 분 거기 기억 안 나세요? 두 분 다 급전 필요하셨을 때 저한테 전화하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유열 씨한테는. 내가 아직 안 갚은 거 기억나요? 김정우 씨는 안 갚은 거예요. 왜 갚아요, 내가? 저 유희열 씨한테는 두 번. 네. 내가 꾸질 않았는데. 예. 두 번. 달라 그랬죠, 급전을. 제가. 애매하게. 2000씩 두 번 제가 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유희열 씨한테는, 희열아, 그러니까 저한테 줄래?
그래서 꼴을 네. 약간 애매하게 흐렸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럼 채무 관계는 이따가 아, 그랬구나.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91년, 92년 1월 네. 차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92년도 차트. 오늘은요, 김자옥 씨가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92년도에. 어우, 깜짝이야. 이 탑10이라는 가요 잡지가 있었대요. 아, 탑10. 기억나시는 저는 탑10이라는 잡지를 잡지가 저를 되게 많이 밀어줬던. 아, 정말? 제가 표지를 했던 몇 안 되는 잡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 윤정신 씨? 예, 이 당시에. 아, 정말? 예. 저는 기억이 안 나요. 탑10. 탑10은 유엘 씨 데뷔한 이후에 없어졌어요. 아, 언더 쪽에서는 이게. 저도 왜냐면, 데뷔 후에 한 7, 8년간은 차트를 볼 일이 없었거든, 제가. 예.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런 건 모르죠. 예. 자, 그래서. 제 공연 기사가 있네요. 아, 여기에요? 너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410301 등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015B와 지난해 봄 첫 독집 앨범을 발표하고 솔로 가수로 나선 윤종신이 2년의 침묵 끝에 조인트 형식의 첫 라이브 콘서트 갖는다. 이런 걸 자기가 침묵이다. 이렇게 안 읽는데, 이거를 다. 이런, 읽는. 요즘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2년의 침묵. 아, 예. 굳이 뭐 제가 침묵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상수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015B 1집, 2집 앨범과 윤종신의 독집 앨범에서 엄선한 곡을. 아, 엄선한. 이런 표현들. 네. 공연할 계획이며 얼마 전 전국 투어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신해철도 우정 출연할 예정입니다. 아. 딱 이때 근데 사실 뭐, 신해철 씨가 우정은 별로 없었거든요. 좀 서먹서먹 할 때예요. 이제 우정 출연이라는 건데 약간 덧붙이는 거죠. 그냥 출연이죠. 소속사 같으니까. 윤종신 씨의 사진이 올려져 있는데. 아, 이게 윤종신 씨예요? 저도 윤종신 씨 아, 난 낙가무라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약간 야,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저는 안경이 무슨... 얼굴에 반이네요. 그리고 그 스웨터를 입으셨는데 네. 정말 최근에는 보기 드문 그렇습니다. 형태의 스웨터. 직접 뜬 것 같은. 예. 예. 아, 이야. 참 최악이네요, 사진은. 예. 배경도 최악이네요. 그렇죠. 진짜 사람 묻히는 배경이잖아요. 이거 사람 안 보이는 줄무늬 배경. 예. 자, 52서부터 2092년 1월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입니다. 빨리 갈게요. 네. 양수경 씨의 노래네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예. 사랑은 차가운 유혹. 아, 이 노래였군요. 따리라따. 이런 노래죠. 네. 49위. 49위는. 박중권 씨의 사람들은 몰랐다네. 그리고 정말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게 하덕규 씨의 노래가 여기 있습니다. 48위에. 자유. 자유.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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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송대관 씨 노래 아닌가요? 자유. 시끄러워요. 네. 자유. 유. 맞아요. 자유. 아, 맞습니다. 자유. 그, 뭐죠? 아, 신과 춘장에서 이제 솔로로 예. 이게 숲 앨범에 있었던 곡이지 않나요? 예.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오지. 지금은 이제 교회 일에 굉장히 열중이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47위가 이현우 씨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해. 지워해. 방금 들으셨죠. 조금 아까 노래 들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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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키 씨의 이거 이렇게 그냥 혼자 다 읽는 건가요? 아, 그럼 하실래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안 해도 상관없는데 네. 물어는 봐야 되지 않나요? 아니, 난독성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어보세요. 네, 자, 40. 읽으실래요? 아니요. 네. 이거 옛날 유머인데. 예. 네. 46위에 유니키의 사랑 느낌. 야. 그리고 45위에 지평권 씨. 아, 창가의 이별. 지평권 씨가 좀 김재훈 씨 캬 하시는 분 아시는 분 같아요. 그쪽 노래 그 왜 김한년 씨랑 같이 했던 노래 그림. 아, 예. 그 아, 그래요. 거기인가? 그리고 이때만 해도요. 거기였으면 네. 좋겠다. 네네. 네. 지금 18위까지, 52에서 18위까지 네. 작사가 오랜만에 들어본 이건우 씨의 작품 세 작품이나 있네요. 이야.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신대철 씨의 그 작곡도 보여요. 예. 김기표 씨도 보이죠. 그렇죠. 예. 그때 많이 활동하시던. 자, 그리고 44위. 신해철 씨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곡은 아마 이미 여러 곡이 히트하고 후속곡으로 계속 히트하는 경우 아닌가요? 그 앨범 아닌가요? 저 안녕 있고 네네 맞아요. 슬픔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네네네. 그런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슬퍼하지 마. 호랑이가 있잖아. 뭐 그렇죠. 광고 나왔던 거죠. 네. 그렇죠. 그 광고주도 하이예요 보면은. 네. 자 그리고 43위에 얘기 좀 들어요. 이런 거 터지는 건데 왜 이렇게 흘려? 정탁의 굿바이. 예. 자 42위. 아 이연경 씨. 사랑 안 할래. 사랑을 안 해. 맑은 날은 나나나나 버리고. 맞아요, 맞아요. 뭐 사랑 안 할래. 네. 아, 이렇게 예. 끝나는 노래, 이현경 씨. 둘이 되게 바보 같아요. 객관적으로 동생으로서 얘기합니다. 예. 자, 41위. 저 이 노래 아세요? 이문세 씨의 가을이 가도. 가을이 가도. 가을이 오면. 이거 그거 노래는.
그런가요? 왜냐면 그 노래는 이미 4집에 나오는 노래거든요. 변하지 않아. 마치 이 기분이 뭐냐면 제가 대자부인데 네. 수학여행 갈 때 뒷자리에서 네. 너 이 노래 아냐? 뭐? 가을이 가도 나나나나나나나 아, 그 노래 그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가을이 가도는 그 곡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네. 아니구나. 가을이 오면이고 네. 그 노래는. 자, 가을이 가도 신해철에 가슴이 터질 듯한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듣고 올게요. 들을까요? 그럴래요? 너에게 전화를 하려다 소화기를 놓았네. 잠시 잊고 있었나 봐. 이미 그곳에는 넌 있지 않은걸. 내 마음 깊은 곳에 넌 마지막 순간에 너의 눈 속에 담긴 내게 듣고 싶어한 그 말을 난 알고 있었어. 말하지 못했지. 내 마음 깊은 곳에 너의 신해철 씨의 음성이었습니다. 신해철 씨 이 당시에 그 노래를 보면은 네. 이렇게 합창과 보컬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네. 이렇게 우리 저희 흔히 말하는 떼창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렇게 콘서트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드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걸 많이 시도하셨어요. 요즘에는 그거 좀 약간 유치하지 않아요? 화음 말고 유니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왜 이대로 떠나야 뭐 그런 뭐 이런 느낌의 근데 공연장에서 분위기 좋잖아요. 역으로. 역으로 역 마케팅으로 한번 요즘에 오히려 거꾸로 해보면 어떨까?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신해철 씨가 그 희한한 게
되게 이렇게 중저음의 음을 내잖아요. 네. 근데 가끔 와! 이런 소 그 왜? 해요. 그 가끔 근데 더 웃긴 건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러브레터 나올 때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폭발적이어야 되잖아요, 관객이. 근데 이렇게 당황하는 사람들이 어? 이게 뭐 이렇게 오 이게 아니라 근데 너무 이렇게 생뚱맞게 저음과 뭐 히어라이스템포인과 이런 게 뒤에 나오면 그거는 원래 전공은 그분인데 우리 백두산의 유현상 씨 나가라고 뭐 이거 그 근데 이때 92년에는 제 기억에는 저는 소속사 같았거든요 대형의 비 신해철 씨가 뭘 프로듀스를 하면 다 먹혔어요 다 터졌죠 네. 앞서갔죠. 네, 앞서갔어요. 전람회도 그러니까 대창 이런 거 하면은 먹혀고 선물 가게 포장지처럼 막 이런 거 샀으면 다 통할 때, 아, 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도 해철이처럼만 해라. 그런 얘기를 무슨 병아리 나라라 병아리. 그건 그 좀 이유인데 그런 거로 탑을 한다는 게 그 당시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신해철 씨가 너무 좋았다. 이제 이때부터 조금 이제 그 아문이 드리웠던 게 러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네, 여기서부터. 네. 그러니까 좀 취향이 이제 락적으로 가면서 그렇게 바뀌기 시작했대. 그렇죠. 아니, 깜짝이야. 알겠습니다. 누구는 안 깜짝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했지? 씨는 뭐 대구 뭐 그러면. 네. 자 어디까지 봤죠? 전문 용어들이. 네. 자 우리 장혜리 씨도 했나요? 아 여기 아, 신승우 씨까지 했어요. 아니 신승우 씨까지. 가을이 가도 거기서 맥 끊어졌고요. 4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우 씨 보이지 않는 사랑이 제가 보기엔 올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새 진입이니까요. 나중에 결국 1위를 하죠. 그리고 최고의 판매고를 기록하죠. 그렇죠. 이게 신승우 씨 작곡 작사네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오.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랑이 거죠. 꺼야. 네 꺼야. 그렇죠. 아, 예. 이리 베디 씨. 그리고 지시는 뭐예요? 너 사랑을 할인해 주는 거야 뭐야? 네. 신승훈 씨 노래 장혜리 씨의 또 다른 나의 모습 깎아줘요. 네. 야 장혜리 씨 작사 작곡이 지혜 씨 김지원 씨네요. 야. 아 이때 정말 황금 콤비죠. 네. 그리고 수아진의 이별이란 38위 진시몬의 바람처럼. 송시현 씨 작곡이네요. 그렇죠. 진시몬 씨도 참고로 저랑 친구입니다. 진시몬 씨요? 네, 저랑 동갑. 어 진짜? 네. 요즘에 이제 트롯 하시고 서인가요를 하시죠. 네. 36위. 저는 그 김정서 씨 노래 중에 발음이 진심원인 줄 알았어요. 무슨 노래요? 지금은 알 수 없어서 그댈 떠나는 진심원 그게 아니야? 그 기사 왜 노래에다 진심원을 넣지? 어렸을 때. 아니 그러니까 김정서 씨도 참 기부만 빼면 별거 없습니다. 아니. 네. 그 들어봐 나중에 좀 이따 들어봐 그 그대 떠나는 진심원 진심원 그런다니까요 좀 이따 틀어줘봐요 왜 기부 얘기가 기부를 어? 기부 아니면 예 기부 액수가 반만 줄어도 저는 멸시적으로 그러다 기부수 한다 36위 예. 36위 강수지 씨의 시간 속의 향기 윤상 씨의 작곡 그렇죠 작곡 윤상 씨 지금 한국에 와 계시죠 그게 독특한 게 윤상 씨 작곡 작사예요 아, 작사까지.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하셨네요, 진짜. 아. 근데 그렇죠. 또 최근에 강수지 씨가 또 새 앨범 내셨어요. 그랬어요, 맞아요. 윤상 씨가 도와주셨죠. 윤상 씨가 와서 작업을 하셨어요. 윤상 씨 참 공연을 하잖아요. 여보시 토요일. 토요일에. 네, 유열 씨 나오던데. 네. 그래갖고, 그것도 가야 되나, 뭐. 많이 말랐더라고요. 아, 윤상 씨 많이 말랐어요. 네, 결혼하면 찌른데. 요즘 작업이. 작업 때문에 작업이 너무 많아 문제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문제 아주 없어요. 좋아요. 오늘 라디오스타를 촬영했는데 정말로 얘기 잘하더라고요.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야 그거 그 가고 싶다. 근데 이거 가도 되나 뭐 하면서 오세요. 네. 뭐 가세요? 아 그럼요. 아니 자기 공연 다니겠는데 왜 유해 씨가 오라 그래요? 난 남자도 할까요? 그래서 빼도 되나? 내 말 못하는데. 그래서 아예 가서 뭐 이렇게 기웃기웃 한번 해볼까. 네, 오셔야죠. 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5위. 35위 네. 임재범 씨의 이 밤이 지나면. 아~ 요거 1위 했던 곡이고요. 이 곡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쟁쟁한 곡들이 막 나오네. 그다음부터. 제가 임재범 씨의 기억이 이때 당시 김장훈 씨와 임재범 씨가 양대 라이벌이었어요. 약간 그 라이벌 구도가 있었어요. 고음 라이벌. 키가 일단 두 분이 180이 넘는 장신에 미남 가수들. 그렇죠. 그리고 나이대도 연령대도 비슷해졌고 고음 그리고 가수. 현장에서 목을
질러서 푸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대기실에 있는 가수들이 좀 누가, 괴롭히는. 누가 더 서브 마린인가. 누가 더 잠수를 제대로 타나. 두 분 다 어떤 가요계 기인. 그렇죠. 매니저한테 알리지 않고 네. 종종을 감추는. 맞습니다. 그 잠수쟁이라 그러는데. 심지어는 그런 얘기 있었죠. 두 분이 보컬 대결을 해가지고 데시벨로 측정해서 누가 더 보컬이 센가 뭐 이런 얘기 막 농담처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보컬 가지고 차력 수준에 맞습니다. 묘기댕지를 했던. 막 얘기하는구나 그냥. 순간적으로 이게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구만 방송이. 네. 막 와인잔을 누가 몇 개나 깨나. 그렇죠. 이런 거. 네. 자 여기서 음악 한 곡 듣고서 2부로 넘겨야 되겠어요. 그래 좀 넘기면서 합시다. 네. 뭐. 좀 약간 좀 수호흡을 좀 하시고 두 분 이제 주목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즉흥적으로 지금 막 진행 생각하는 거죠? 강수지 씨 노래 하나. 이따 그거 들어보자니까 진심은 그 들어봐요 거기만. 시간 속의 향기. 2부 잠시 후에 만나죠. 오늘 차트 준조바 옛날 걸로 윤종신 씨와 깜짝 놀린 김장훈 씨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네? 왜, 왜요?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 성적 지식이 대단하시네. 윤종신 씨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들. 아니, 김장훈 씨가 네. 아니 사전이에요, 사전. 유해 씨 누가 더 많이 알았어요, 지금? 아니, 저는 두 분이 아, 솔직히 누가 많이 알았어요, 지금? 받아 적었어요. 나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제가 이걸 누가 더 많이 알았는지 저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도 대충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뭐 스트럭처 뭐 하는 거고 누가 많이 얘기했어요? 예. 윤종신 씨 정말? 오. 막, 난 무슨, 말씀하시는 게, 네. 누구죠? 그 육상선수? 육상선수. 캐나다의 벤 존슨. 벤 존슨 줄 알았어요. 구강의 벤 존슨. 그렇죠.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자, 진짜. 저희들 얘기한 내용 하여튼, 이게 광고 나갈 때 나가는 거하고, 방송 때 나오는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속마음은 광고 나갈 때 했던 걸 방송화 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 예, 네, 제 감독님이. 네. 양복 주문한다. 지금 밖에서. 예. 자. 근데 저희 이 사실은 김장훈 씨와 윤종신 씨와 제가 예전에는 참 그래도 셋이서 이렇게 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제가 야밤에 이 방송뿐만 아니라 네. 술도 마시고 좀 그랬는데. 그렇죠. 예전에 두 분 다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아 그러네요. 네, 좀 약간 서운한 좀. 차이점이 뭐가 있나 봤더니 아직 김장훈 씨 결혼을 안 하셨네요. 사실 예전에.
정말 고해성사인데 언제 돌아오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어요 두 분. 근데 생각보다 길게 들어가고 특히 유희열 씨 나 그렇게 단란할 줄 몰랐다. 근데 생각보다 혼인신고도 빨리 했더라고요. 많이 멀어졌어요. 결혼하시들 하시더니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좀 못 하겠는 게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컴플렉스가 생긴 것 같은 게 이게 방해가 돼. 일도 해야지 결혼 생활도 있는데 나까지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바라던 저의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 아닙니다. 언제 돌아오나. 뭐. 생각보다 할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할만해 듣더라고요. 네. 아니, 제가 좀 슬펐던 게 이렇게 그 저는 몰랐는데 네, 김정은 씨가 네. 외롭잖아요. 네, 외로웠어요. 두 분. 그래서 그 정말 유명한 그 꽃등심집에서 네. 간장게장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혼자서라고 그냥 표현해둘게요. 네. 누구라고는 또 표현 안 하고. 네. 그 거기 가면 다 꽃등심이거든요. 네. 거기서 간장게장 시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꽃등심집인데 아니 꽃등심 드시려면 신사동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네. 또 웃긴 거는 네. 이 사람 화각이 있잖아요. 이렇게 눈이 보이는. 근데 계속 저쪽으로 안 보고 근데 누가 계속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최민수야 뭐야 그냥 형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네. 계속 손가락 찍고 내가 볼 때까지 있었던 거 5분을 이따 내가 딱 보니까 어? 희열아 그냥 너무 열중해서 간장게장 이게 팔이 이렇게 네. 손가락 중지로 손가락질하고 있어서 보면은 네. 사람은 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김정은 씨 뭐 드시는 거 봤는데 못 건드리겠더라고요. 저도요. 예, 굉장히 먹는데 네. 몰입하고. 네, 맞습니다. 예. 아우 뭐. 에이, 안 됐다. 아, 마음이 벌써. 어릴 때 이제 습관이죠. 예. 연락 좀 하래요. 알았어요. 자 차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임재범 씨까지 했었죠. 네. 그리고 또. 와 어떻게 여기 이때는 히트곡이에요 다. 네. 김규민의 옛이야기. 옛이야기 하니까 그 박주연 씨가 그렇죠. 박주연 씨 가사거든요. 이 다음 세상이라는 단어를 그 히트시켰던. 아 맞아요. 다음 세상에 보면 뭐 왜 이제서야 왔냐고. 그 다음부터 아주 정말 그 대단했죠. 네. 이 새 진입한 곡들이 다 히트 이 이후에 몇 달 안에 다 히트하는 곡들이에요. 33위 공일오비의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아, 이거 최초의 슬로우 랩이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무슨 말도 있잖아. 라라라리라라라라리라. 그니까. 예. 김수환, 뭐. 그런가? 그러구나. 삼천갑자, 뭐. 예. 왜 그래? 난 원래 그래, 말투가. 뭐 그런 뭐 해서 이용렬 씨 개그까지 예. 생각나고.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예. 예. 밥 먹고 갑시다! 그렇죠. 그런 데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리고, 원미연 씨의, 원미연 씨의 조금은 깊은 사람. 앉았대라면서. 어, 옛날에 그때 그 당시 유행어 얘기 좀 해볼까요? 조금산 씨야, 조금산 씨. 네. 유행어 한번 해보죠. 그럴까요? 네. 어. 또 뭐 있었지? 나 있어, 센 거. 뭐요? 종신은 아주 웃겨. 그래요? 웃겨.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그거 원래 하려고, 이렇게 생각 딱 해서 해내는 게 대단한 네. 거예요. 지구를 떠나거라. 아, 그거 옛날 거죠. 아, 옛날 거죠. 조혜련 씨가 하던 거 뭐였지? 어? 뭐 하나 게스. 뭐 이런 거 있는지. 가만 안 두 게스. 가만 안 두 게스. 가만 안 두 게스.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거. 윤종신 씨는 유행어 있어요? 저는 유행어는 없는 것 같은데. 안 어울려요. 몰랐었어? 예. 네. 예, 정말. 몰랐어. 그걸.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있어요. 유희열 씨는 유행어 있어요? 저요? 예. 네. 아, 저도 없죠. 김정은 씨 뭐 있어요? 저는 억지 웃음. 어떤 거예요? 뭐 이런 거 예전에 유행했어요. 죽었어. 진짜 좋았어. 억지 웃음. 야, 기분만. 이게 옛날에 한때 이소라 씨 프로에서 해가지고 대학교 축제 가서 뭐 할까요? 그럼 억지 웃음이야 막 난리가 났을 때가 있었죠. 진짜로. 저 우기지 마세요 이제. 아 진짜로 억지 웃음 검색해봐요. 있었다 치죠. 알았어. 난리가 났을 때니까 진짜. 아, 예. 경남 합천 쪽에서는 난리가 예. 났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만 안 두겠어. 자 원미연 씨의 조금은 깊은 사랑도 히트했었고요. 네. 손무연 씨의 제목 없는 시. 아. 이 노래도 유명했었고요. 네. 김지환 씨의 아쉬운 이별. 이 노래 모르겠는데. 이 곡은 작곡가 김지환 씨가 네. 직접 가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노사연 씨의 만남이 이때 있네요. 야, 이제 국민가요죠. 노사연 씨 만남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우리 만남은. 네. 그렇죠. 네. 이 노래 아세요? 권상근 씨의 블랙커피. 아, 제목은 들어봤는데. 저도 제목은 들어봤는데. 노래할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네. 자, 27위?
역시 이 노래도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게 뭐 차트를 하면 셋 다 약간 전문가스러워야 되잖아. 네. 근데 아니, 이 노래 알아요? 모르겠어요. 상위에 있는 곡들은 저희가 좀 아는 곡들인데. 그걸 갖다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아, 그러면 그 다음 순위. 이게 진짜 무슨 바보들이. 네. 그렇죠. 이러면은 이게 뭐 천자문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제가 하위권 이렇게 빨리 치고 올라갑시다. 이게 차트면 네. 뭘 짚어야 돼. 글쎄요. 이게 무슨 네. 노래일까요? 그 다음 노래 알아요? 27위인가? 27위? 알아요?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야, 이 노래 아세요? 알죠. 알죠, 이 노래. 이 노래 알죠.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마이너스 케일의 그렇죠. 우울했던 노래. 아, 그 다음 노래. 위대한 탄생의 이호준 씨가 작곡을 하셨네요. 네. 그 다음 노래 아세요? 26위. 이상래 씨의 아직도 너를 사랑해. 이 노래 아세요? 자, 그리고 25위입니다. 25위? 25위? 변형태 씨의 어떻게든 되겠지. 오늘 이 차트 어떻게든 되겠죠. 네. 자, 24위. 야, 또 히트곡이에요. 박정훈의 오늘 같은 밤입니다. 야, 아니, 오늘 이게... 같은 밤이면 잠깐만. 근데 진짜 너무 웃긴 게 자기네들이 아는 노래 만나면 다 불러. 어, 홀로 하려 그래. 그리고 이거 알아요? 그대가 나 뭐요? 15주 동안 2위 했잖아요. 이 노래가? 예. 가이토텐에서 예. 1위를 못하고. 그래서 박정훈 씨 나중에 보니까 좀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멈춰진 이건데 멈춰진 아, 시간 속에 그 이거를 맞아요. 그 마디를 하도 자주 하니까 멈춰진 시간 속에 그 이거를 오. 저는 야, 저걸 어떻게 저렇게 정광석화처럼 마디를 맞춰서 그 가수분들이 타이틀곡을 평생 부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지겨울 때도 돼요. 네, 바리에이션을 하시죠. 저는 한번 성미경 씨가 물안개 물안개 그 물안개 케이블 TV에 나와가지고 성미경 씨가 너무 반가운 거야. 어, 성미경이다 봤는데 전주가 나오는데 앞부분에 전주를 2분 가까이 스캣으로 예! 오, 막 무슨 노래 신곡인가 할 때 쫙 끝나요. 네. 그랬더니 아야게 들어가시더라고요. 아 무난게 그러니까 이제 몇천번 몇만번을 부르셨으니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조금씩 이제 바꿔 부르시고 싶은거죠. 김정은씨도 어. 공연 때는 거의 바꿔 부르시잖아요. 거의 바꿔 부르죠. 네. 근데 저는 조금씩 뭐 그대여 그러면 그대여 뭐 요정도 그걸 사실 이 사람들은 되게 웃겨요. 김정은씨 제 노래 고속도로 로망스를 네. 리메이크 했잖아요. 가사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놨어. 허락 안 맞고 네, 네. 나도 몰랐어요. 어. 그 원래 버린 지 오래죠. 버린 지 오래. 나는 어딘지 보낸 줄 알아가지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무슨 프로 나가면 그 가사를 이제 다 못 외우니까 네. 그 방송팀에서 그 뭐죠? 프롬프터를 써주잖아요. 네. 그럼 제 거를 써줘. 그래서 틀리게 써는 거야. 오. 근데 김정은 씨 거 이렇게 돼 있대요. 오. 예. 그리고 그날 미쳐버렸어가지고 글에 미쳐버렸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어. 그러니까 하여튼 뭐. 뭐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그거 리메이크라고 하는 게 그 노래를 제가 부르기 전에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렇지. 그래 아예 그러니까 이건... 그런 거는 바꿨다는 게 아니라 승화 시켰다. 아니 승화가 아니죠. 그럼 김정은 씨는 원곡 가사 확인 안 하시고 그냥 부르신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귀동량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듣고서 그냥 부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게 저분이요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롱런한 거야. 체계가 있었으면 사무실에서 사람을 좀 써요. 체계가 있었으면 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노래는 떠나면 자기 노래가 아닌 거예요. 아, 갑자기 야. 그 방송이 나오나요? 뭐요? 두 분이 후에서 네. 김정은 씨가 이제 윤종신 씨 한 2주간 다뤄주셨잖아요. 3주 했죠. 네. 3주 네. 하다가 진짜 윤종신 씨가 이제 김정은 씨 한번 다뤄주셨잖아요. 네. 근데 윤종신 씨가 그때 표현해주신 것 중에 김장훈 씨의 그 전속사 옮긴 거. 전속사 옮긴 거. 그거 진짜 이상하더라. 그래도 하여튼 옮기기 행보는 맞잖아요. 그죠? 나는 그건 놀랐어.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잘할까. 아니 거기 나와 있어요. 소속사들이. 아, 거기 소속사까지. 네, 네, 왜 나왔지 그게? 그 대인관계를 말해주신 거죠.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제가 절에도 갔죠. 윤희 보살이라고. 네. 크리스찬인데. 그렇죠. 23위. 23위. 네. 신명훈 씨의 슬픈 우리 사랑. 슬픈 우리 사랑. 신명훈 씨는 지금 프로듀서로 또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신명훈 씨가 제가 그 유일하게 그 드라마 주제곡 부를 때 저를 발탁하셨죠. 네. 지금도 드라마 막 하고 네. 계시죠. 아일랜드. 아니, 그대로 있어주면 돼를. 아, 신명훈 씨. 신명훈 씨가 이렇게 OST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제가 김장훈 씨 곡 그 세 손가락 안에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예요. 그대로 있어주면 돼. 맞아. 너무 좋아하는 곡. 신명훈 씨가 청춘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이건 네 개지. 지금 이 세 손가락 하면 그걸 몰라. 알겠어요. 네 개를 피면 세 손가락 하면 어떻게 해요? 신명훈의 슬픈 우리 사랑. 들어볼까요? 22위. 22위. 예감으로 느낀 너의 표정. 예. 윤태규 씨. 윤태규 씨. 21위. 어. 이선희 씨, 저 이 노래 아세요? 그대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대가 날
그거는 사랑하신다면 그건 아니에요. 아니요? 네. 어쩔 수 없어. 네. 그 노래 아닙니다. 네. 네. 이 노래 진짜 모르겠네. 지금 청취자들로 이러면 청취자들이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는 분은 속 통쾌하실 텐데 네. 도대체 무슨 노래일까? 블로그 검색해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22 김한선 씨의 가장무도회. 가장무도회. 토요일 오후. 이거 맞죠? 아닌 것 같아요. 따라따라따. 그거는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전. 아니. 토요일 오후. 따라. 뭐야? 그 아니에요? 뭐예요? 네. 19위 전영록 씨의 이별은 싫어. 그리고 18위 이별은 싫어 추억의 그림자가 너무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철없던 사랑이 18위 유열의 어느 날 문득 어느 날 문득 어느 날 문득 17위 한동준의 그대가 나사상입니다. 요거 한번 듣고 가자. 예, 요거 들어야 된다. 이게 김광진 씨 작사였고 요거 그거 알죠. 조동진 씨고 그대가 이사 그러니까 조동진 씨 있잖아요. 음유 씨. 네, 네. 네. 그분이 이거 개그한 거 혹시 아세요? 저한테. 몰라요. 몰라요. 장훈아. 그러시잖아요. 예?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있잖니? 네 글자로 뭔지 아니? 뭔데, 형님? 감지덕지. 조동진 씨가. 감지덕지. 야, 정말 큰형님 같은 분께서. 그걸 죽이서. 아, 진짜로요? 예. 야, 진짜로, 동진이 형이.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이거를 네.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네. 이 곡의 제작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 네. 이수만 씨. 이수만 씨. SM 엔터테인먼트. SM의 이게 시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SM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렇죠. 거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SM 특집으로 가나요? 어떻게 또 갑자기 이렇게.
무너진 내 가슴을 어디에서 위로받을 수 진짜 김광진 씨 노래 잘 쓰네요. 그쵸? 멜로디가 네. 멜로디를 정말 잘 만드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김광진 씨와 한동준 씨가 콤비가 돼가지고 좋은 곡들 많이 발표하죠. 네. 사랑해서야.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한동준 씨가 작곡 작사한 너를 사랑해 다음에 이제 네. 그렇죠. 아침이 오는 소리에 뭐 그 곡이 아, 김광진 씨가 이때 김광진 씨도 1집을 냈는데 네, 네 맞습니다. 김광진 씨는 잘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김광진 씨가 이 같은 곡으로 앨범을 내셨죠. 공항에서 찍은 사진. 공항에서 아. 비행기가 뒤로 날아가는 장면. 머리 완전히 김대리처럼 하고서 찍으신 사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김대리처럼 하고서. 그리고 누가 봐도 증권사 직원 같은 사진을 찍으셨죠. 네. 네. 그렇죠. 지금 팀장님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 네. 대단하대요. 예. 네. 네. 최고예요. 예. 네. 네. 16위. 16위 윤상 씨의 곡입니다. 한 걸음 더. 이거 리메이크도 많이 됐고. 이때 당시에 윤상 씨가 정말 그 여성들에게 인기는 최고였지, 최고.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네. 네. 거의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은 윤상 씨를 싫어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때 윤상 씨는 제가 봐도 거만할 만했어요. 거만해도 인정. 거만해야 어울리는 또. 거만해야 어울려. 머리 모양 기억나세요, 윤상 씨? 예전 머리? 약간 그 베토벤 같은. 지금 김정은 씨 머리 모양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가 좀 길고 옆머리 약간 짧고 비슷한데 지금 왜 그래 또 네. 윤상 씨 따라하는 거구나. 네, 요즘 좀 뜨더라고요. 윤상 씨가 윤상 콘서트 뭐 해가지고 좋던데. 15위 예. 15위 이승환의 너를 향한 마음. 아 이승환 씨 마음은 예예. 자 그리고 14위입니다. 김민우의 친구에게. 이것도 윤상 씨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윤상 씨가 작곡가 가수로서 아 진짜 윤상 씨의 곡이 정말 많네요. 이게 그러면 좋은 여자친구는 가끔씩 그 다음 앨범일 거예요. 그건 뭐지? 너는 휴식 같은 친구. 아, 휴식 같은 친구. 휴식 같은 친구. 친구는 다 친구 같아요. 김현정 그렇죠. 김현정 씨가 네. 오늘 이 주제요. 혹시 92년도 주제가 아니고 이건 아니죠. 이 노래 아닌가요? 이건가요? 오늘 주제가? 네. 자, 죄송합니다. 이제 뭐 가면 떠오르는 유사한 멜로디. 아, 현정 씨, 진짜. 네. 항상 저래죠. 재치 있어요. 네. 항상 저러죠, 보면. 꾸러기야, 꾸러기. 꾸러기. 쟁이야, 쟁이. 청취쟁이. 어디까지 했죠? 모르겠어요. 자, 친구에게. 네. 그리고 이제 13위 할 차례죠. 13위? 푸른 하늘에 꿈에서 본 거리. 이때도 그렇죠. 유영석 씨가 이때만 해도 유영석 씨, 제가 던지면. 던지면 그냥 유영석 씨 이때. 던지기만 하면 그냥 다 되는. 아, 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유영석 씨 제 공연장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피아노 실력을 보고 깜짝 놀랐던. 아 피아노 진짜 잘 치세요. 그래서 저번에 정재영 씨랑 해가지고 작살났잖아요. 피아노 여기서 배틀 붙어가지고. 피아노 배틀. 네. 야. 아, 그런 근데, 표현은 상관없죠. 네. 그래서 괜찮죠. 근데 네. 그 유영석 씨가 저도 피아노 치는 모습 보고서 상상 이상으로 너무 연주를 잘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피아노 실력은 연주 실력을 다 인정하더라고요. 피아노 치시는 모습이 이렇게 좀 보이싱이 예쁜 게 아니고
그 고엽 스타일 있잖아요. 따라라다 그런 거 되게 힘들잖아요. 경향식 집 버전. 체르니 한 50번은 거뜬히 뛰신 분 같아요. 막 돌아가요. 터치가 좋지 않으면 잘 안 들리는. 저는 제일 웃겼던 게 그 당시에 약간 공연 영상 같은 DVD는 아닌데 DVD가 없었으니까 그게 나왔어요. 유영석 씨가. 근데 그 이 잠바를 입고 있는데 제가 방배동에서 40% 세일해서 산 잠바랑 똑같은 걸 입고 있어요. 뭐 가수가 이런 걸 입냐. 저는 그 기억이. 그러다 제가 지나면 이제 DJ 할 때마다 무슨 얘기라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옷 때문에. 그래가지고 티격태격했던. 하지만 저에게 슬픈 선물과 세상에 그대로 속을 찌르더는 최고의 곡을. 최고의 곡을 선물해줬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죠. 좋아해야, 좋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또 이 당시에 또 유영석 씨가 있던 기획사, 동화 기획. 아, 김장훈 씨와 또 같은 기획사. 저는 이제 나중에. 네, 잠깐 본 남았었죠. 그렇죠. 네. 그거 알잖아요. 오래 몸담은 객사가 없잖아요. 거기 오래 있었던 거예요. 오래 있었어요? 네. 네. 그 보살이랑. 두세 개 약했거든. 자. 목돈 때문에. 자, 네. 12위. 12위 박정수 씨의 그대 품에 잠들었어요. 그대 품에서 잠들었으면. 굉장히 미성 가수. 맞아요, 맞아요. 네. 백영규 씨가 제작을 했었죠. 가수인. 아. 예. 그렇죠. 예. 저 이거 기억나요. 그 삼성전에서 공연하는데 백영규 씨한테 갑자기 전화와서 저한테 게스트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이별의 종착역이란 히트곡이 없으니까. 김현식 씨 노래? 네. 해가지고 두 곡을 했는데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2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때 당시 돈으로? 네. 그 당시 이제 송 스튜디오라고 있잖아요. 마천동에. 네. 쫙 한번 송섭 씨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제가 쐈던. 노래를 불러서 페이를 받고. 네. 깜짝 놀랐어요. 게스트를 갔는데. 불러준 것도 고마운데. 그때 당시에 20만 원 돈이었으면 김장훈 씨한테는 1년 생활비였을 거예요. 한 방에 그냥. 그 저희 때 저희 데뷔 초기에는. 데뷔 초기에는. 그 사장님이 주신 용돈 있잖아요. 학생이잖아요. 알죠. 내가 기획사를 우연히 갔는데 그냥 들렸어요. 여의도에. 네. 그날 사장님이 홀인원을 했대요. 골프에서? 나 그 1990년 당시 3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기분 좋아가지고. 어? 종신아 그러더니 난리가 났잖아요. 와. 그때 20, 30만 원이 정말 귀했던. 그거 박정수 씨 고강은 굉장히 다른 맥락인데. 다른 맥락이죠. 네. 다른 맥락인데. 자기든지 좀 아니라고 생각했던지 네. 마지막에 당황하는 모습. 근데 30만 원을 귀엽네요. 네. 가계수표로 주시더라고요. 오. 가계수표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가계수표. 지금은 보기 힘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수표보다 낫죠. 11위. 예. 11위 이승철 씨의 그대가 나에게. 그대가 나에게. 맞습니다. 이 노래는 지금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승철 씨가 자주 부르시는 노래니까. 자, 10위를 넘어가겠습니다. 아, 작곡 한번 이 곡의 작곡이 박광현 씨. 박광현 씨. 아, 정말 예. 느낌 있는 작곡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10위. 10위가 역시 유영석 씨의 곡이고 송재호 씨의 노래. 네. 늦지 않았음을. 거의 다 유영석 씨인 줄 알았죠. 늦지 않았음을 이렇게 하는 노래. 늦지 않았음. 와, 유영석 씨인 줄 알았어요. 예. 예. 자, 9위. 다 이거 제가 소개해도 됩니까? 네, 9위 소개해 주세요. 김성호의 회상. 요즘에 광고에도 아니요, 나왔어요. 9위가 네. 변진섭 씨. 아, 원래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이게 줄 못 읽는 거 알죠? 네. 할머니들 성격책 이게 줄. 너는 접니. 아, 그래도 나이 오면서 오는 첫 증상이 있거든요. 네. 줄이 촘촘히 있으면 읽다가 딴 줄 읽는 거. 아, 김성호 회상이구나. 네. 네. 자. 찬송을 부르실 때 갑자기 3절 부르시잖아요. 9위. 많이 가, 보면. 변진섭의 미워서 미워질 때. 네. 네. 8위. 김성호의 회상. 이 노래 왜요? 사실 이 노래는 제목이 김성호의 회상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그냥 회상이. 아니, 그냥 아니에요. 그 노랫말이 너무 슬퍼갖고.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그녀는 조그만. 뭐, 그게. 이별했는데. 찢어진 사진 한 장 남지 않았네. 이 곡 듣고 싶다. 아, 그래요? 울면서 갔지만. 이거 진짜 구슬픈데, 이거. 알겠습니다. 김성호의 회상. 준비를 좀 할게요. 예, 예. 7위를 넘어가겠습니다. 7위, 심신 씨의 정말 그 유명한 오직 하나뿐인 그대. 아, 쌍권총이 그렇죠. 나오는 거죠? 예. 모든 국민이 거의 다 아시는 그런 예, 곡이죠? 그렇죠. 6위, 제가 소개하면 안 될까요, 6위는? 아, 하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혹시 좀 줄 잘 읽으세요? 양수경의 이별의 끝은 어딘가. 이 노래가 처음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아, 맞다 맞다. 아무 생각도 나질 않아. 그게 후렴 부분이 되게 좋아요.
생각. 예. 그 아, 제이슨. 근데 그럴 거 어떻게? 이렇게 돼요. 네. 뭐 끝이 이별의 끝은 어디인가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작사 함경문 씨. 아, 아직도 흐를 눈물이 남았나요? 아, 나요. 예. 요것 때문에 예, 예. 5위는 제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야, 이 노래 얼마 전에 제가 홈페이지에 깔았잖아요. 아, 그래요? 조용필의 꿈. 아, 이 세상 어딘가 늪인지 어디가 숲인지. 이 세상 어디가 늪인지 어디가 늪인지 그 누구도 주질 않네. 참 뭘 좀 똑바로 불러야 되는데 다들. 꿈 이 앨범이 명반으로. 그럼요. 와, 편곡이랑 진짜. 왜냐면 이걸 미국에서 녹음해 오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미국의 탑 연주인들, 뭐 마이클 톰슨 이런 유명한 연주인들과 같이 했던. 그러니까 용필이 형님만이 그분을 갈 수 있다. 막 그랬던. 그거 지금 진짜 가사 한번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 좀 용기가 이게 조용필 작곡 작사거든요. 이 노래. 맞습니다. 정말 꿈은 그리고 정말 사운드도 너무 훌륭했다. 네, 맞습니다. 편곡 예, 모든 것들이 정말. 자, 그러면은 여기서 김성호의 회상 이거 하나 듣죠. 잠깐 듣고서 네. 한숨 돌릴게요. 네. 불던 날이었지. 그녀는 조그만 손을 흔들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의 눈을 보았지. 하지만 붙잡을 수는 없었어.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지만 멀어져가는 그 모습 보면서 두려움도 느꼈지. 나는 가슴 아팠어.
노래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 이분이 누구냐면 요즘에 웃는 여잔다 이뻐. 그렇죠. 광고에서. 왜 그러지 나는 웃는 네. 여잔다. 그거 작곡하신 분이고. 네. 노래를 하셨고. 가사를 보면 그 되게 투박한 편인데 되게 눈에 보여요. 그댄 울면서 갔지만. 그냥 내 마음도 편하진 않았어. 내 마음도 편하진 않았어. 가사를 보면 테크닉이 전혀 없는 가사죠. 아, 그냥 그댄 울면서 갔지만 내 마음도 편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근데 너무 눈에 보이죠? 막 울면서 떠나가는 여자분의 모습이. 이 노래 저는 처음에 들을 때 약간 천일야화처럼 노래가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이렇게, 잊어진 사진 남지 않았네. 끝나야 되는데, 그녀는 울면서. 또, 다음도 아팠지. 그런 게 이제 봄여름이라고 그래. 뭐, 내 품에 안기어. 다시 한 번, 안겨줄 수 있을까? 내 품에 안기어. 이게 계속 조바꿈을 하면서 그런 노래에서 이렇게 에이. 계속 가야 되는 노래 있잖아요. 전문적인 가수분이 아니시잖아요, 김성호 씨가. 주로 작곡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그 꾸밈이 없어요, 창법에도. 아, 저는 이 정직하게 불러서 너무 슬픈 거예요. 뭐 그 동물원의 해화동이나 뭐 그런 거 그냥 딱 뭐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들으면 너무 맑아서 막 미치겠는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게 저는 노래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황신혜 씨가 아 진짜 오늘 방송 듣고서 세 분하고 노래방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하고요? 네. 저 요즘에 백수잖아요. 네. 이제 연말 공연 끝나고 2월부터 이제 전국 투어가 또 이제 시작이 돼요. 그 사이 한 한 달 정도? 네. 그래서 제가 야 나도 정말 태어나서 한 달만 쉬어보죠. 저는 그렇게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인가. 지금 좀 쉴 수 있는 유일한 네, 기간이네요. 노래방 갔잖아요. 노래방 두 번 갔어요. 노래하다가? 올해 들어 노래방 두 번 갔어. 공연 끝내고 노래방 갔어요? 네. 그거 뭐 불러요? 김장호 씨 노래방 가면. 저요? 어. 뭐 랩 같은 것도 하고 옛날 노래 그런 거 하고 저 심지어 작년 공연이 19, 20, 21일 금토일 하고 월화 쉬고 24일이 두 번이었어요. 공연이 저녁밤 1일 위에 예 네. 19, 20, 21일을 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아니요. 그러면 하루 쉬니까 이틀 쉬니까 그리고 노래방 갔어요. 22일 날 모레 노래 미쳤지 미쳤지 노래방을 가가지고 저는 그것도 전혀 상관 말도 안 되는 형이랑 지금 쉬는 날 얘기 나면서 그러는데 네. 요새 진짜 쉬는 날 없겠다. 아니 쉬는 날이 가끔씩 생기면 예전에는 쉴 때 그냥 집에 있었으면 좋아, 있는 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이렇게 야외에 나가고 싶고, 이렇게 경치 좋은 데 가서 고기 굽고. 지겹구나. 그러니까 그게 좋아. 사람들하고 고기 구워 먹고 내가 구워주는 거 있죠. 제가 그 잘하거든요. 고기 숯 피워서 이거. 진짜. 고기 구워주고. 양양 한번 갑시다, 양양 한번. 제가 여기 앉아서 두 형님의 이제 두 분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참 두 분 다 늙었네요. 독일식 소세지 구워주는 거 이런 거. 예전에 저기 아까 내가 얘기하는데 유희아 씨 버릇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턱 당기고 주름 무지 잡혀 목에 목주름이 늙는 거야. 유희아 씨 39이야. 유희아 씨 내가 아까 그 얘기한 거 흉내는 거 맞죠? 유희아 씨 이렇게 지금 약간 주름이 자. 한 4,000개 정도 잡혀 목이 원래 늙는 거예요.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어요. 그렇죠. 네. 자 오늘 그래서 아 여기 또 최고은 씨가 오늘 방송 들으시고서 오늘 수요일 선곡표 반드시 뽑아서 노래방 갈 거래요. 아, 그래요? 오늘 뽑은 곡들 22년도 알겠습니다. 차트 마무리해야죠. 차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신승훈의 날 울리지 마. 날 울리지 마. 1위를 했다가 4위로 떨어졌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신해철 씨가 또 올라있네. 이때 재즈 카페. 빨간 립스틱. 네. 하얀 담배 연기 뭐 이런 얘기 맞습니다. 강수지 씨의 흩어진 나날들이 이때도 윤상 씨의 곡이네요. 그러니까 이해가 강수지 씨 윤상 씨 콤비가 두 번째로 히트친 보랏빛 향기에 이어서 예, 예, 예. 이 노래도 진짜 이게 문득 돌아보면 그건 이별의 그늘이고요. 아 이별의 그늘이 따라리 가사는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거 들으면 문득 돌아보면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나는 울고 싶지 않. 뭐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이어지는 노래들이 꽤 있어요. 자, 윤상 씨 오면 오실 거예요? 갈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가도 되나? 약간 힘들 것 같은데. 바꿔 놔야 되나? 돌아보면 아름답진 않지만 신승우 씨, 윤상 씨가 네. 자, 대망의 1위 남겨놓고 있습니다. 1위는요, 저희가 이 작곡가 분을 빼먹었네요. 오태호 씨.
진짜 훌륭한 작곡가. 아, 오태훈. 내 사랑 내 곁에. 거기다가 또 이승환 씨와의 콤비였죠. 이호공감. 이호공감을 앨범까지 내셨고 아. 내 사랑 내 곁에라는. 또 제 노래 혼잣말의 가사를 써. 아. 30분한테 봤다 안 된 걸 오태훈 씨. 이분은 정말 귀에 들어오는 멜로디가 뭔지를 아시는 분. 정말 희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딴 분들 곡하고 어떻게 보면 틀린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오태훈 씨 곡은 딱 감겨. 아. 내 사랑 내 곁에도 뭐 쉬운 멜로디 같지만. 네. 써보면 그게 안 써져요. 아, 그럼요. 따라리라라라. 오, 진짜. 아, 묘한 매력. 있어요. 오태우 씨의 작사, 작곡인 곡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92년 1월 달에요. 예. 사실, 이때 톱10의 잡지의 표지가 이분이에요. 가수. 아, 잠깐 볼게요. 아, 그러네요. 예. 바로 이범학 씨. 이범학 씨. 이범학 씨의 네. 이별 아닌 이별. 둥둥둥둥 베이스. 둥둥둥. 이때 몰카. 에 나와서 난리가 났었죠. 아 이경규 씨. 아 이거 장학 퀴즈 한다고 속여가지고 문제 낸다 그래서. 네. GMP는 뭐 국민 뭐 총생산 그렇다면 세발의 피는 무엇일까요? 조족지혈? 딩동댕동 뭐 이래서. 아~ 어 이범학 씨를 속였던. 네. 그래서 그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너무 웃겼어요. GMP 세발의 피? 그리고 IMO 보이는 나는 네. 소년입니다. 그렇다면 IMO 걸은 난 소녀입니다. 딩동댕. 진짜 되게 오래된 건데 너무 네. 웃겨서 아직도 기억나요. 아. 알겠습니다. 참. 오늘 92년도 1월 차트 쭉 봤고요. 네. 야, 우리 윤정 씨 나없었으면 어떻겠냐. 아, 나없었으면 어떻겠어요. 김양훈 잡았으면 저기 한시에 집에 갔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지금. 윤정 씨가 눈이 거의 반지 가고 네. 계시는데 오늘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3시간 아, 진짜 기부만 아니면 진짜 너무 반갑고 아, 늙어서 그래. 많은 분들이 3시 모이니까 너무 좋대요. 그래요? 같이 방송 좀 이렇게 3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당 빠져. 아니 2월 10몇일까지 쉬는 기간 동안 수요일 좀 나오시면 안 돼요? 아 진짜 같이 하니까 저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어. 또 할 일이 많아. 노래방도 가야지. 벌써 오늘 새해 선물 돌리러 다니느라고. 하여튼 저는 네. 제가 제일 불안한 게 뭔지 알아요 오늘? 뭐요? 나만 들떴었나? 아우 또 저런 멘트로 마무리 또 하고 가네요. 아, 나 진짜로 찡했어요 저 오늘. 그래요? 예, 네, 진짜로 찡했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그냥 찡해가지고 일부러 웃겼어요. 막. 다음 주 그럼 더 찡찡해드릴게요. 진짜. 네, 다음 주에도 한번 들리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범학의 1위 곡 이별 아닌 이별 들으면서 오늘 김장훈 씨와 또 윤종신 씨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간만에 행복했습니다. 네. 네. 이제